내가 먼저 살펴보지. 같이 가자고! 오. 신기하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살았어! 새로운 미래가 열렸구나. 그럼 난 잠깐 빠져도 되겠지? 렌, 조심해야 돼. 어? 이 안에는... 알겠어. 파괴의 힘이 있구나. 레이디, 너의 뒤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델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줄래? 아, 물론 집중하고 있다고. 정말 질리게 하네. 뭐야, 클레어? 나도 아델린의 후방을 호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 말뜻은... 어머, 쪽팔려라. 같이 가, 클레어! 안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노우님의 친구들이 오염된 정령들과 싸우고 있는 소리일 거예요. 저 엘프들이 왜 친구들인가? 네, 노우님과 함께 오신 분들이에요. 일단 오염된 정령들부터 처리하고 보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언서에서 말한 분들이군요. 타이밍은 기가 막히네. 물론 먼지 쌓인 책 따윈 믿는 건 아니지만... 아델린, 예언서가 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예언서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노우는 어디 있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엘더 크루프입니다. 노우님은 지금 시간의 서고에서 성을 정화할 방법을 찾고 계세요. 잠깐! 노우는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하고 일단 같이 온 사람들부터 돌봐야겠어. 기다려줘. 여기서도 그 힘이 느껴져. 부상자들이 걱정이에요. 많지 않지만 성료회에 약품을 드릴게요. 여기! 장작도 좀 모아뒀다. 모두들 고마워. 불이 약해지고 있어. 곧 꺼질 것 같아요.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야? 정말 고마워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 어디 약이 없을까요? 고마워요. 덕분에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엘프들과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볼 일은 다 보신 건가요? 응. 이제 노호를 만나게 해줘. 그럼 시간의 석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빠르게 이동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야? 노호님께선 이 성을 정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곳 얼음성은 라니아와 그 아들 스파이크가 다스리던 성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성의 주인들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성 전체가 파괴의 힘에 물들어갔답니다. 뭐지? 이 울림은? 이 느낌은 이상해. 무언가가 있어. 여기엔 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웬만한 놈들은 우리 손으로도 쉽게 처치할 수 있어. 하지만 얼음 골렘 겔루만큼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겔루? 설마 전설에나 나오는 그게 진짜 있단 말이야? 네. 겔루는 라니아의 수호자였지만 지금은 파괴의 힘에 오염돼서 매우 난폭해져 있어요. 피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화의 기적을 부탁할게.
할 수 있겠지?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시간의 서구랍니다. 엘프의 모든 역사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죠. 대체 그 노호라는 녀석 정체가 뭐야? 노호님은 시간을 기록하는 역사학자이십니다. 지금은 고대 예언서를 해석하며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지금 노호는 어디 있는 거냐?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래된 기록을 찾아서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네요. 아, 레이디? 그 재빠른 움직임 대단하군요. 아주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네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 그 녀석은 신경 쓰지 마. 뭐야, 벨벳 질투하는 거야? 뭐라고? 닥쳐! 아야, 여기!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이,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릴 불렀다면서? 좋았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앨범 코어를 작동시켜야 하니까 절 따라오세요. 뭐야? 기다려! 잠깐, 왜 우리가 필요한지 설명부터 해줘야겠어. 여러분을 모신 건 성을 정화하기 위해서. 엘프의 예언서엔 인간 제국이 파괴되면 곧 세계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적의 소녀가 성을 정화하고 어둠을 걷어낸다고 적혀있죠. 기적의 소녀라면 피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언급된 시기에 피네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린 예언을 이루고 너희 성을 얻는다는 거지. 어때?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응, 머무를 곳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장치를 작동시킬 거예요. 장치가 모두 작동되면 엘븐 코어가 나타날 거예요. 엘븐 코어는 성을 움직이는 에너지 체죠. 성의 주인이 아닌 우리가 엘븐 코어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수호자 겔루가 나타나 공격해올 거예요. 그럼 그때 피네가 겔루를 정화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단 주의해야 할 건 장치가 작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뭐야? 노호, 또 이러기야? 아,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유독 그 부분에 문자가 흐려서 해석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오른쪽 장치부터 작동시켜주세요. 이놈들은 다 뭐야? 아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장치를 지키는 수호령들 같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요? 처치해야죠. 아이고, 보기보단 거칠구만. 할 거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작동시켜주세요. 아, 잠깐, 이번에도 수호령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마도? 숙녀 여러분, 제 뒤로 오시죠. 이 아들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들, 볼수록 멋져.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곰도 때려잡는... 그만! 그만하세요. 뭐야, 넌? 뭐 잘못 먹었냐? 정말로 할 때 닥쳐라. 뭐야? 제 이상보다 여러분들이 강하셔서 다행이네요. 마지막 장치를 작동시켜주세요. 넌 다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어른 골렘이 나타날 거. 피네, 준비됐지? 함부로 성을 움직이는 자 제거한다. 역시 오염됐어. 피네, 정화의 기적을 부탁해.
정화 실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화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갤루를 처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성이 수호자라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성이 정화되면 갤루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일단 방법을 더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피네, 괜찮은 거야? 왜 그런지 얘기해줄 수 있어? 힘을 쓸 때마다 무서운 눈이 날 찾고 있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더 이상은... 무서운 눈이라면 아마도 고대 마법인 주시자의 시선일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계속 피네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많이 무서웠겠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은폐 마법이 있다면 주시자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성녀회는 고대 마법을 보관하고 있죠. 성녀회에 가게 되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부탁할게, 멜리사. 마블이에요! 마블이 나타났어요! 이런, 어서 가보자. 제길, 방심했군. 빨리 성을 정화해야겠어요. 제길, 어쩌지? 이렇게 계속 마물과 싸우고 있을 순 없어. 노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어. 기다려보자. 아, 그 나사 풀린 엘프. 믿음이 안 가.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어. 어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냐? 마물들이 쳐들어왔잖아. 우리 경비대가 아니었으면 피란민들은 모두 죽었을 거라고. 나 원참 겁쟁이가 뭐라는 거야? 감히 경비대장님께 말 조심해! 덜 떨어진 용병놈들, 대체 성은 언제 정화되는 거냐? 너희는 계속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사람들도 이젠 너희를 못 믿겠다더군. 그만! 여명 용병단의 이름을 걸고 해결해낼 거야. 더 이상의 비난은 용납하지 않겠어. 두고 보겠다. 볼 일은 다 보신 건가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괴상한 나무는 뭐야? 엘프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지금은 파괴의 힘에 오염돼서 기운을 빼앗기고 있지만 성이 정화되면 저 덩굴은 사라지고 나무도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갤루를 처치할 방법도 찾아냈답니다. 라니아의 왕관이 필요해요. 그 유물은 갤루를 소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제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라니아의 왕관은 20년 전 배로 이동 중 소령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난파됐고 기다림의 해안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그동안 왕관을 수차례 찾아 나섰지만 모두 헛수고였죠. 원래 엘프의 연물은 주인이 아닌 자에겐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연세에 언급된 여러분들이라면? 좋아. 기다림의 해안이라고 했지? 바로 출발하자. 너희들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엘더 크루프는 고대 엘프의 예언서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이에요. 예언서엔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얼음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야. 성이 정화되면 엘프의 나무도 오염된 청년들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어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럼 피난민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 해안으로 내려가는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숲길을 지나오니 고향 생각이 나네. 다시 숲으로 돌아가 레이디가 향긋한 머릿결을 취하고 싶군. 뭐? 뭐야? 바람둥이였던 거야? 저지! 천박하기는. 임무에나 집중해. 벨벨! 넌 너무 거칠어. 하긴 거친 게 네 매력이지. 에이, 참!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네! 뭐?
뭐야, 레이디? 어이, 아들. 챙챙이 저럴 땐 이유를 묻지 마. 조용히 있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야. 노호 말대로 정말 해안가에 그 왕건이 있을까? 엘프가 만든 유물은 언젠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특히 주인이 마법적 힘을 가진 자라면 더더욱. 지금처럼 수호령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주인을 부르기도 한다고. 그런데 그 수호령이라는 게 뭐야? 신성한 유물을 지키기 위해 스며든 정령들이죠. 그럼 주인이 아닌 자가 유물에 접근한다면? 주인 외에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할 거야.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넌 노호의 심부름을 하던 정령이잖아? 해적들이 정령 친구들을 납치해 갔어요. 북해 해적단이라는 놈들일 거야. 최근 이 근처를 휘젓고 있지. 해적들이 친구들을 철창에 가둬놨어요. 철창 열쇠를 찾아야 구할 수 있어요. 알았어. 나파선을 찾으면서 네 친구들도 구해볼게. 해적들이 납치를 한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 그런데 열쇠는 어떤 놈이 가지고 있는 걸까? 일단 닥치는 대로 처치해야지. 그러다 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얼음 정령아, 혹시 라니아의 왕관이 어디 있는지 들은 적 있니? 글쎄요. 스파이크님이 사라진 후 모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라니아의 왕관도 누군가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철창 열쇠는 누가 가져갔는지 봤나요? 자세히 못 봤지만 다른 해적들보다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했어요. 저놈이에요! 저놈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좋아. 어서 처리하자. 좋아. 열쇠는 찾았고 갇힌 정령들은 어딨지? 친구들은 해안가 언덕 쪽으로 끌려갔어요. 어서 가자. 배에 태워 팔아넘길 준비를 하는 걸 거야. 웬 놈들이니? 납치된 정령들을 구하러 왔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구해줘서 고마워요. 후, 다행이다. 늦지 않게 구해냈어. 나타난 건지 알고 있니? 이 근처에 오래된 난파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주위에 끝없이 해적들이 모여들었죠. 그렇다면 귀중한 게 있다는 소리. 라니아의 왕관이 거기 있다는 거지? 좋았어. 어서 가자. 지하에서 물건처럼 팔다니 아주 악독한 놈들이잖아. 잡아서 똑같이 가두고 채찍질 해주겠어. 레인, 이 근처가 맞아. 느껴져. 응, 다행이야. 맞게 찾아왔나 봐. 이건 자살 행위야. 난 나가겠어. 뭐야? 이걸 태우스님에게 죽고 싶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뭔 상관이야. 저놈들이 왜 저러지? 그 수호령들과 마주친 거겠지? 아마도 라니아의 왕관을 가져가려다 혼쭐이 났을 거예요. 저기요, 강한 힘이 느껴져. 응, 피네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어서 가보자. 뭐야 이 시체들, 엄청 으스스하잖아. 조심하세요. 여기가 맞다면 수호령들이 공격해올 거예요. 준비해, 몰려온다. 이제 보니 이 시체들은 다 이놈들 짓이었어. 딱 봐도 이 상자가 수상하지 않아? 일단 열어보는 수밖에. 설마 또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거야? 모두 조금만 힘내주세요. 우와, 이게 라니아의 왕관이구나. 그만 가자. 여기서 꿈을 댈 시간 없어. 그래, 이런 데는 정말 질색이라고. 일어나. 이럴 수가. 모두 조심해. 저건 부대정령 아칸이에요. 끝장내주마. 가자, 여명용병단!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어머, 라니아의 왕관을 찾아왔군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 유령선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바로 의식을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렌, 멜리사님이 급히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군. 멜리사, 무슨 일이야? 성녀회에 구호 요청을 하러 다녀올게요. 근처에 성녀회 연락선이 들어오는 항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근처엔 해적들이 많아서 위험해. 괜찮아요. 제 한몸 지킬 정도는 된답니다. 그리고 얼음 정령이 길 안내를 해준다니 너무 걱정 말아요. 제가 항구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고산에서 핀에게 걸어줄 은폐 마법 스크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일을 마치면 함께 카르니아로 가시지 않겠어요? 카르니아라면 그 신성 도시를 말하는 거야? 네. 카르니아 성녀회의 정보력이라면 여러분이 찾는 루디에 대한 단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멜리사.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와서 하기로 해요. 그럼 저는 이만. 의식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성의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화가 시작되면 지난번처럼 겔루가 습격해 올 거예요. 라냐의 왕관은 겔루의 힘을 약하게 만들지만 주변의 모든 마물들도 불러 모을 거예요. 걱정 마. 지난번처럼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을 믿을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눈보라 대지의 여왕 라냐가 명하니 모두 집결하라. 감히 여왕님을 사칭하다니 초위험한. 곧 겔루도 나타날 테니 조심하세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고 있어. 조심해. 드디어 나타나셨군. 엘더 크루프의 오랜 염원을 이룰 때가 왔군요. 점점 밝아지고 있어. 드디어 성이 정화됐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활약을 기록으로 남기겠어요. 다른 영웅들의 이야기와 함께 서고에 보관될 것입니다. 시들어가던 엘프의 나무도 이제 건강해졌어요. 이제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 우리도 이제 거점이 생겼어요. 이제야말로 안심하고 성을 보수할 수 있겠군. 걱정했던 일이. 멜리사님은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절 도망치게 해줬어요. 어서 멜리사에게 가야 돼. 렌, 나도 함께 가겠어. 멜리사님이 없으면 부상자들이 위험해. 노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할게. 걱정 마세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